Disclaimer, this is gonna be like some third grade Korean. Say it in Korean. I can't say that in Korean. Alright,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준환이고요. 이번 학기에서 저 3학년 되고요.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학과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이 베리온치의 인턴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업계에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지치고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돼? 네. 어쨌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왜 인턴십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뭔가 수업을 들으면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써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턴십을 찾는 과정에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턴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작업 환경? 일단 저희 사무실이 저희 회사만의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들이랑 회사들이랑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항상 소음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북적북적 해가지고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사무실입니다. 그렇고요. 같이 일하는 인턴들도 다 또래이기 때문에 비속어나 그 요즘 문화 같은 것들을 다 서로서로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잘 통하고 일하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되게 엄격하시지 않아가지고 되게 재밌게 일하고 많이 일했습니다. 인턴들만 아는 농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농담은 아닌데 그 미국 비속어에 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트가 YEET 또는 Y33T 또는 YEEET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사장님께서 너 점심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인턴십을 통해 습득한 기술의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이라. 기술을 배우거나 배웠겠죠? 2달 동안 배웠는데 기술, 그 구글 슬라이드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팸플릿이나 플라이어 또는 워크플릿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뽑자면 구글 슬라이드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근데 인턴십을 하기 전에 많이 안 써봤거든요. 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Thank you.